망상을 하들 난 깨도 두려움 막기 전까지 우리 항상 울면서 이기길 바래 콜라처럼 적셔 너의 체린바디 I stand here like a fucking bee 그대 너의 주먹 작은 호랑나비 No matter what That's my number 내 두 목소리 Just like thunder 어이구 우리 유건영님은 또 누구신데 나한테 관종 관총이 형님 그 기자는 빼니까 꼭 남이 보면 관종 형님이라고 부르겠네 반갑습니다 유건영님이 누구시죠 형님이라고 한 거 보면은 50대 벌써 후반 중후반 되는 사람 같은데 아 유건영님이 장정구 진짜 정구인가 에이 아니야 하하고 놀지 마 장정구가 될 리가 없지. 정구가 왜 장정구 자기 정구 지 이름으로 나와 뒤에 유건영으로 나와 그렇게 우리 저 정구 장정구 짱구 저 뭐냐 이름 팔고 그러지 말고 어이구 그래 우리 하여튼 짱구 만약에 진짜 짱구라면 반가워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내 방송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짱구 같은 거는 어? 나하고 그러면 그 예전에 그 가졌던 기억 한 가지만 여기다 적으면 돼 아 관장 일본에서 장정구 챔프랑 로드 같이 하셨냐고 내가 일본에서 우리 정구하고 같이 로드 할 일은 아닌데 그 정구 운동할 때는 나는 이미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선수하고 우리 장정구 선수하고 시합했어요 그 장정구 정구 그 신인왕전 3차전 때 우리 그 저 희관이라고 이희관이라고 내가 키운 선수였는데 둘이 그때 3차전이 아마 8강전이었을 겁니다 8강전 8강전에 우리 그 기관이도 2전 2승 2KO 장정구도 2전 2승 2KO였는데 우리 장정구 선수가 4라운드 판정을 이겼죠. 그때 그 80년도 MBC 신인왕입니다. 오아시 두 번 한국에서 한번 KO를 이기고 일본 가서 KO를 한번 이기고 정말 멋진 친구야. 장정구 선수 복싱으로는 내가 항상 말하잖아. 한국 복싱계 넘버원, 복싱 재능으로는 넘버원은 내가 장정구 선수라고. 내가 여기서 우리 장정구 선수 보고 있으니까 싹 이빨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가 그 전에 쭉 여기 뒤져보면 나와. 한국에서 복싱 재능으로는 우리 장정구 선수가 재능으로는 넘버원이라고. 그것도 그 인물로도 넘버원이야. 어릴 때, 지금은 아닌데, 그 80년도에 내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미소년이고 귀엽게 잘생겼고, 예. 예. 내가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만약에 전화해서, 에이, 형님, 나, 거기, 들어간 적 없습니다. 해보면 나 쪽팔리잖아. 내 전화 한 번, 직접 한번 해줘보고, 정구가. 그래갖고, 시간 될 때, 우산 한 번, 와, 그럼 우리 그, 박사장이 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같이 한번 또 재밌게, 우리 그, 곽기성 선수, 와서 운동하는데, 우리 또, 우리 장정구의 노하우도 좀 한 말, 그, 정신적인 노하우 한 번, 한마디 해주고. 장정구 선수 진짜 맞아요? 맞네. 이거 유건영이가 조카 아이디라네. 맞으면 전화 한번 해봐야죠. 아니, 내가 이거 끝나야지. 여기 내 핸드폰에 지금 전화가 저장돼 있으니까. 진짜, 우리 내가 이거 끝나고 전화할 거야. 확인하는데, 우리 유건영 씨, 만약에 유건영 그 아이, 조카 아이디 아니면, 그냥 우리 괜히 쓸데없이 우리 장정구 나한테 욕먹어. 우리 선배한테 욕먹을 수 있어. 응? 헐. 아!
제가 네. 뭐야 아웃풋이 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갖다 박아야 돼. 그렇지. 그럼 그게 그냥 갖다 박는데 이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일관성. 내가 말하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멋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 다시 이 옵션을 보러 간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연구하면 아, 계속 따라가면 공으로 가다 잡으면 연습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는 지금 상대에 따라서 시합을 해야 되니까. 김대고 맞을 때 탐 이렇게 안 되니까 김대고 이제 이거는 힘을 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드신 지게 좀 더 돌아가면 좋지. 너무 짧게 할 게 아니고 그냥 탐 돌아가서 몸을 체중 실어가지고 어깨가 돌아가는데 어깨가 좀 안 넣잖아. 어깨가 좀 넣어야지 맞을 때 충격이 들어가. 우리 펀치를 파괴를 위해서는 손으로 조금만 느껴보시라고. 자, 그러다가 일부러 손이 좀 나아. 아, 영광이다, 영광, 진짜. 힘을 주고 때린 게 아니고. 기장에서 힘이 너무 들어갔어. 힘 때문에 너무. 아~ 질 때만 이게 힘 좀 되잖아. 이거 힘을 빼오잖아. 지금 힘 들어가야 돼. 몸이 더 무시. 그 정도 생각해 당당당당 힘 있게. 가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아 시끄러워. 이게 완전히 지금 다 죽는다니까 진짜. 이게 거점인 덕분에 여러분 장신분 장신분 좀 그랬습니다. 예 참 재밌다. 야 장신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 몇 명 있어? 딱 한 명이야. 저 사실 제가 바로 말할 것 같은 얼마큼 배웠다고 그러지? 응? 얼마큼 배웠다고 그러지? 내 지금 전력이 이제 생활체를 뛰다가 나하고 지금 마친 지가 두 달 15일 예? 대비급 중에 이런 스피드 제가 키가 192거든? 192라고? 192 대박 그렇게 나는데 이런 내 무하마드 알리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체중을 뒤집은 거 있어. 지금 한 94kg 정도 나가는데 104kg까지 나가는데 몸이 많아. 그러니까 몸 보석도 거의 다 벗어봐 벗으면 아 벗어 아 벗어 아 지금 보여드려 한번 야 지금 아, 안 들어서 최고의 지금 영광인 줄 알아 빨리 벗어. 자 하나 자세 오늘은 제가 그거 그렇지 복싱 지도자 얘도 키가 높이 합이 맞아야죠. 그래야지 그 파괴력을 느끼는데 우리 주체부가 느끼는 걸 제가 이제 직접 강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예! 두! 이 파괴를 맞아서 안 갈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지. 이게 이 파워가 우리 장첸부가 지금
화분을 별로 이제 안 맞춰봤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키가 너무 커. 내가 흐는 이 파기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게 큰 거야. 이 친구 주문 맞고 안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안 간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 저걸 만으로 맞거든. 어 여기 박사. 잘 기록돼 있거든요. 외부사를 100번 맞았는데도 안 갔어. 제발, 원래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포기, 은퇴. 저 친구한테 맞고 은퇴했어요. 저는. 재밌는 일이야. 두 분 먹방을 제가 좀 올려야겠네. 먹방하면 우리 MC인데? 킹 조지? 조지 오세. 킹 조지 오세. 오세 맞을 거예요. 맞아. 우리 오늘 장정구 제프하고 같이 와서 우리 박사장이 지금 아끼던 술 지금 킹 조지, 킹 자지. 그렇게 해서 우리 참치집 와서 지금 이제 아까 이미 그 지금 이게 킹 조지 그거 지금 트고 있습니다. 야, 알코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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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우리, 자, 오케이. 인생은 알코올이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고급이에요. 특급인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특급입니다. 뭐, 특급이야, 네. 근데 이게 또,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노래 불러. 그래, 아까도 말은 뭐, 뭐지, 뭐지, 지금. 인생은 알코올이야, 앤드 멋지야, 멋지, 멋지, 대지, 멋지, 이런. 영구야, 요즘 선수들한테 가장 부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 타이밍을 10시간 전에 달잖아. 그렇지, 10시간 아침에 달잖아. 네, 아침 야구 저녁에 시합을 하잖아. 지금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달잖아. 그렇지. 얼마?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말이지. 단점이 있지. 단점도 있지. 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시합을 개발될 뿐이지. 그랬든 어쨌든, 너 같은 경우도 아마 아침에 달고 시합 때까지 리바운드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르트 이상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오지. 그건 나 기준도 안 먹었습니다. 나는 근데. 그런 묶음을 시합을. 나하고 강민이 형은 있잖아. 아침에 8시 개차는 말고 시합 때까지 얼마가 보냐면 10kg 이상이 그거. 그만큼 많이 빼니까. 몸이 우리는 20kg 이상을 빼. 체중을. 몸에. 그러니까 우리 형들. 그 연습이 안 되니. 맞아. 근데 내가 하는 말 말하면 실전 스파링인데 어떤 약한 선수라도 너는 최선을 다해라. 나도 최선다고. 이게 사자가 쥐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스파링은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나는 실전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실전 같은 스파링이야. 아, 지금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 실전 같은 스파링. 그게 선수를 발전시키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경구 너하고. 스파링을 좀 봐주셔야 하려면 스파링 하지 마라. 근데, 아니. 난 그런. 경구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게. 내가 지도자를 해보니까. 큰 시합 앞두면은 체중을 빼잖아. 지가 2주, 3주 전에는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잖아. 그때 가서 스파링해갖고 기죽일 필요 없어. 그때 여자 몸이 막히고 하지. 우리 애들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경선 때는. 몸을 못쓸 때니까. 우리 아우님하고 힘들어가지니까 너무 좋다. 그래, 그래. 너가 이제 타봐라. 아니, 형님. 아버지. 장영구인데요. 예. 가지 장영구. 그리 봉을 치지 말고요. 빨리 나 앞에 한번 나오세요. 때려버려. Come here, please. 근데 내가 고마운 게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또 동생하고 이렇게 이런 빨리 이런 그쵸? 기회가 만들어졌잖아. 예, 하루만에. 예. 어제 있었는데 예. 내가 그 방송 바로 끝나고 예. 우리 또 동생한테 전화하니까 아닙니다 형님 저 그러니까 난 아닌지 알면서도 그래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내가 너 한번 와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바로 오늘 하루 만에 오셨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나는 슬기 급해갖고요. 어. 하루를 못 놔둬. 그래서 그, 올 거면 빨리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어, 우리 아. 정구 아우, 뭐냐, 우리 정구 동생. 진짜 사칭한 우리 아까 유 누군가? 네. 그 친구 빨리 와서 자수하고. 자수하고, 빨리 잡아뜯다고 하세요. 장정구 챔프가 머리 쓰다 놓아주고. 아니, 상황하서, 아니, 상황하면 걸리면 봐주고. 어, 걸리면 봐주고. 큰일 났습니다. 어, 조심하고. 사칭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칭하지 진짜. 마라. 앞으로 사칭하지 마라. 예. 잘 아세요, 장정구 팀장님? 어, 그럼요. 우리 세대 잘 알지. 그렇지. 짱구 머리. 그 파마 머리.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이 권투, 우리 복싱인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세대는 이렇게.